설마 여기 아니야? 여기는 진짜 못 있는다. 여기 와, 저기는 여기 아니야? 여기는 죽으란 데인데? 이런데 아니야? 이런데? 아니, 형님 여기는 몰디브에서 멸치 말리는 데예요. 멸치 말리는 데야? 아, 저 말라 죽어. 어 뭐야? 왜 터네? 에 이겠죠. 비행기 왜 터네요? 아니야. 어 뭐야? 왜 터네? 비행기 왜 터네요? 아니야 이번에 정글의 법칙이 좀 불안한데. 아니 저거 아니야? 저거 진짜 저거 아니야? 터는 하나 지금 비행기 터는 하나. 편안하게. 더. 그 스트레이트 어머 반전이 있을 것 같아. 야 여기 맞아. 저기라고? 아 어쨌든 저기 있어. 아니 저기라고. 와 어쨌든 저기 있어. 아 저 아니 말이 돼? 아니 저기서 어떻게 생각해? 아니 진짜 왜 그런 거지? 아니 진짜 선생님 모래집 지으셔야 돼요. 아니 나무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? 그래가지고 모래집 바다에 튜브 만들어서 바다에 깃떠 있어요. 아 나무 없으면 진짜 어떡하지? 너 근처에서 빨리 어떻게 하지? 아 우리 수영에서 섬 들어가나 봐. 아 진짜. 아니 진짜 사람들이 있네 저희들이. 아니 우리 진짜 큰일 났다. 아니 그래서 그늘이 하나도 없다 그랬나 봐. 오 안다 착륙. 아 네. 착륙한다. 민경. 랜딩합니다. 민경. 오. 바다가 이쁘기 때문에 바다랑 이렇게 같이 있는 정글로 가지 않을까 어느 정도 저 개인적으로도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. 딱 떨어졌잖아요. 정말 바다 딱 모래만 있으니까 저 진짜 속으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? 진짜 괜히 한다 그랬나? 막 그 진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와 진짜 어떡하냐? 진짜 가. 비행기 진짜 가네. 이게 무슨 일이지? 오늘 합치인 라스트 인도양, 인도양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몰디브에 오신 39기 병만들 여러분 환영합니다. 39기야? 39기? 와 39기! 주변 둘러보면 뭐밖에 안 보이세요? 바다. 바다랑 모래요. 그냥 모래밖에 없어요, 모래. 네, 이번 정글의 법칙의 생존 주제는 바로 사라지는 모래섬에서 생존하라. 사라지는 모래섬에서 생존하라. 대박. 지구상